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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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치한 좌선생, 왜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냐고요? 노노, 숟가락 보고 있어요. 숟가락으로 태양을 가려도 식욕은 가리지 못하리. 아, 오늘은 이걸로 뭘 먹어버릴까? 오늘 다 먹어버릴 거야. 성산일출봉. 다들 마음속 숟가락 꺼내세요. 성산읍 고성리 첫 번째 마침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들, 보시면 아시겠죠? 제주 고등어로 만든 묵은지 찜. 이야, 이 우리나라의 김치로 만든 이 요리는 뭐 맛을 배신하지 않죠? 이야, 자,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섬유질이 부드럽게 부들부들. 우와. 오예, 이게 다 내 거라니. 좀 크다 싶지만 김치로 이렇게 밥을 딱 싸는 거죠. 이렇게 이 새콤한 이 향이 싹 올라오면서 지금 침이 지금 폭발했습니다. 지금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 인보. 맛있다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새콤, 달콤, 매콤, 그리고 부들부들하고, 응? 아삭아삭하고. 와, 여보세요. 와, 여기 사장님께서 이 성산에 수협에 가셔서 직접 매일 이렇게 선별해서 오신대요. 이렇게 제주고등어.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. 물론 맛있는 거 알지만 먹을 거예요. 고등어가 청량하다. 캬. 김치를 우선 이렇게 탁. 밥도 이렇게. 자. 이 고등어 쌈밥. 정말 고기도 아니고 이 고등어를 이 생선을 쌈을 싸 먹는다. 자, 먹어 볼게요. 감쪽같이 사라지는 매직. 야, 이게 식감이 새콤달콤하게 부들부들하게 김치가 싹 들어오면서 담백한 고소한 육즙을 뿜은 이 고등어가 싹 씹혀. 그런데 이 식감이 재미없을 듯한데 신선한 채소의 아삭아삭함, 이 프레시함이 확 이렇게 정리를 해줘. 와, 깔끔하네요. 와, 이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야.